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네, 오늘 큐티 묵상 말씀인데 일부 예배 제가 물어봤더니 아침에 묵상하고 오신 분 그랬더니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한 시간 늦게 오셨으니까 오늘 묵상하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꽤 많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본문 이 사람은 누군가 두 분 목사님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분이 알고 싶다의 김희영 리포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스라엘에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그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취재를 하러 나왔는데요. 그분의 증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TV에 나온 건가요? 잠깐만 좀 준비를 하고. 네, 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저는 원래 어부였어요. 혹시 물고기잡이 선수라고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저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답니다. 아니 그 일이 적성에 맞으신가요? 때로는 가끔씩 욱! 할 때도 있지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니 근데 그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시는데 양손이 너무 가벼우신 거 아닌가요? 아니 1박 2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짐은 도대체 어디에... 숙소에... 아니요, 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밤에 추우면 어떡해요? 배가 고프면 밥은 또 어떻게 먹고요? 돈은 있으신 거죠? 아니요, 저 가지고 있는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그분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나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이에요. 아니 근데요, 너무 이상한데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죠. 역시 그럼 그렇죠. 동전 한 개 정도는 있으신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좀 더 터져주셔도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제가 그 능력에 대해서 취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아픈 사람이 낫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도 귀신이 내쫓아지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그 능력인데 그 일을 듣고 헤롯 왕이 아주 두려워하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이 아니냐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하던데요. 자, 이제 알려주시죠. 그분이 누구인가요? 그분은 말이죠. 그분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셨군요. 네. 맞아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것들을 많이 보았죠. 아니, 최고의 모습을 많이 보셨다는... 그럼 예수님 정도라면 내가 가진 게 이렇게 좋은 게 많이 있어, 나에게로 와! 하고 약간 자신만만한 그러한 태도를 보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쉬운 듯이 또는 섬기는 듯이 그렇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셔,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지 않겠니? 라고 섬기듯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정말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포터, 당신도 나와 같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그분이 알고 싶다의 리포터 김이요.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현장 속으로 출발!
예. 아, 인트로가 설교 주제와 잘 맞는데 항상 잘 맞을 순 없죠. 네. 오늘 잘 맞았어요. 근데 감사하고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양육하셨죠. 제자 훈련을 저도 17년을 섬기면서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예수님은 짧은 3년 동안에 무엇을 하셨을까? 얼마나 교육을 하실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계속 돌아다니셨잖아요. 또 사건도 참 많았고 반대하는 여러 가지 저항들도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교재도 없고요. 책도 인도자 교재, 뭐 텍스트북 이런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코스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양육이 될 수 있었을까? 옛날에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뭐 다양하고 또 그들이 고학력자들도 아니고 뭐 성격도 다 제각각이고 그런 그들이 뭐가 얼마나 변했겠는가?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냥 소경이 눈 뜨고 막 풍랑이 막 갑자기 가라앉고 그러니까 뭐 그랬던 거겠지 뭐. 뭐 대충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더니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이건 뭐지? 그러고 있는데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성령 한번 세게 받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사도가 되고 그런 것 아닐까. 옛날 생각이고요. 이제 눈이 많이 띄어진 상태에서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찬찬히 보니까 엄청난 제자 훈련의 그런 콘텐츠들이 놀라운 비밀들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는 거예요. 제가 인생 살면서 겪은 한 가지의 진실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나쁜 일들은 또 우리가 어떤 그 욕망이나 아니면 죄와 관련된 일들은요 그냥 내버려 둬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분명히 원인 결과가 있는 거지만 나쁜 일은 그냥 내버려 두면 나빠집니다. 그렇죠? 예. 음식 쓰레기는 내버려 두면 그냥 썩듯이 욕망이나 정욕이나 죄 같은 것들은 내버려 두면 그냥 저절로 나빠져요. 그래서 나쁜 일을 경험하면 또 그 다음 나쁜 일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버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좋고 행복한 일은 내버려 둬도 우연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가정이 행복한 일은 그냥 가정을 내버려 두니까 아침에 머리가 터지게 싸우고 서로 마음이 지옥이 됐는데 저녁이 되니까 저절로 천국이 돼요? 안 되죠. 그런 일은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좋은 일은, 행복한 일은, 아름다운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설계되고 준비되고 그리고 거기에 헌신과 희생이 그리고 목적과 목표에 대한 마음속에 그 열망이 있어야만 아름다운 일은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일이 두 번 연속 일어났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끼리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쥐를 잡듯이 그런 게 일어났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위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 좋은 사람이 있어, 나에게 이렇게 잘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우연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코끼리 뒷걸음질이라고요? 뭐로 갔는데 서울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세옹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한번 일어나면 그 다음은 분명히 나쁜 일이 올 거라는 예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거든요. 좋은 일 두 번 연속 일어난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는 그 소스에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버려지는, 썩어버리는 나쁜 일들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먼 사람 눈 뜨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의 소망을 얻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연현상이 이상하게 그들이 갈 때마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렇습니다. 준비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같이 좋은 멘토와 인도자가 없어요. 그들은 제자로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에게 특별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학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고기 잡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온갖 출신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러나 그들을 홀대하지 않았어요. 군중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시고 사람들은 그냥 듣고 뭐 듣다 말다 하고 갔겠죠. 뭐 좋은 말씀이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 뜻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구약의 말씀, 율법이죠.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상황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십계명의 말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신뢰를 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의 율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반대쪽에 그를 적대하고 율법의 전문가이면서 예수님과 적대하는 사람들과의 대조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어떤 생활 규칙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못 지키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등수를 나누는 데 사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 성정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바꿔 되돌려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앵무새처럼 이 말을 외우고 있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여기에 목숨을 다하여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에 방향을 부여해 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또 예언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펼쳐놓고 읽으시고 그 말씀이 바로 실현이 되었다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비유들은 그림입니다. 예,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림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밭에 감추인 놀라운 보배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뭐 논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러죠? 그래서 그 보배를 살 거야.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와 같다는 여러분 놀라운 상상력, 놀라운 발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경계이거나 규범이거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애끓는 구원의 성품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기면 큰일 나,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비밀이라고. 네, 누구든지 그것을 알기만 하면 가슴이 벅차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인간의 혼과 영을 장악하고 그들을 죄와 두려움 속으로 몰아가는 그들의 그 어둠의 힘들을 호통쳐 물리치시고 자연의 현상을 제어하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죠. 영적 습관에 대해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습관에 따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수취인 불명, 수취인이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일방적인 독백같이 자기 혼자 얘기하고서도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이게 기도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 듣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아무도 안 들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독백처럼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인격적인 상대를 위해서 하는 기도. 저도 사람들 앞에 체면이 걸리면요 말 잘 못해요. 그런데 자식이 뭐를 놓고 가거나 아니면 무슨 위험이 있거나 그리 가면 안 돼, 그러면 체면이고 나발이고 없이 예, 소리 꽥꽥 지르면서 야 누구야 어? 이리와 이리와 이거 잊어버렸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봐, 어? 여기서 그러면 안 돼, 소용없어, 그렇죠? 예. 예수님은 기도가 그런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기도가 그런 거라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얘기해 주시고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이 뭘까 하는 거죠. 12명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12명보다 더 많은 욕심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10장에 그 다음 장에 보면 12 제자가 70명으로 늘어난 것 아니냐, 70명을 동네에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70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안 나오거든요. 즉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또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열두 지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전체가 70명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가죠. 그래서 70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열두 지파, 열두 아들은 그 중에서 대표를 말하는 거죠. 70여 장로, 그리고 열두 지파. 70 장로는 전체를 대표하는 거고요. 열두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열두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는데 열두 명에게 무슨 힘이 있을까요? 제자 훈련이 정말 그들에게 엄청난 힘을 가져 주었을까? 세상을 이길 힘을 그들이 전부 다 갖고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비밀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12명이 갖고 있는 말씀의 능력,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말씀의 능력. 그게 무슨 말씀의 능력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이 집사님도 얘기하고 저 집사님도 얘기하고 우리 집사님도 얘기하고 저 형제님도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 갖고 뭐가 힘이 있냐고. 말은 말일 뿐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을 그렇게 하면서 내 속으로는 뭔가 욕심을 계속 가지고
어떤 걸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우린 그런 생각을 하죠. 말은 말일 뿐이고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그게 힘이 있다는 건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자식처럼, 내 형제처럼, 내 파트너처럼, 내가 제일 세상에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처럼 분명하게 내 안에서 느껴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무슨 귀신이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추상 명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격이라고 내가 느껴져요.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 가슴 속에 확 느껴지면서 그는 사랑이다 얘기하니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의 전율이 찌릿하면서 어썸. 예. 그러면서 거기에 연관된 수많은 연관어들이, 수많은 연관된 경험들이 내 마음에 살아오면서 갑자기 내가 업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내 안이 뭔가 꽉 차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꽉 차는 느낌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슬픔이 생겨요. 근데 슬픔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순도가 높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에서 눈물이 쫙 흐르고 그 다음에 그 슬픔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그 순도가 높은 감정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마음이 꽉 채워지는 걸 경험해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런 슬픔을 순도 높게 경험하면요 뭔가에 자신감이 생겨요. 느껴보셨어요? 아니, 슬픔도 느껴봐야 뭘 하는 거지 그냥. 슬픔이 꽉 차잖아요. 그럼 뭔가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엄마들은 한번 울고 나면 뭔가 결단이 생겨요. 무서워집니다. 그죠? 한번 울고 나면 갑자기 손을 턱턱 걷어붙이더니 부엌에 나가서 그냥 한 방에 다 정리를 해버리기도 하고, 예, 무서워져요. 왜 그럴까요?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예? 그 감정이 뭔가 살아있는 감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박물관이 살아있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문제는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율법학자든지 한결같았죠.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에, 살아있는 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명분만 있는 거죠. 그리고 죽어있는 이야기에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데 거기에 약속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계실 때 편지 쓰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이렇게 보냈어요. 받을 때 아, 아버님 또 편지 쓰셨구나. 아직도 맞춤법이 틀리지 않네. 글씨에 힘이 있네. 직접 쓰시니까.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버님이 소천하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오잖아요. 그들에게는 죽어있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죽어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요. 죽은 사람에게 누가 의리를 지키겠느냐고요. 죽어있는 말씀에 무슨 약속이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살아있는 분의 이야기를 다시 전하는 거예요. 이야기? 살아있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랬어요. 우리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그때 같이 돌아가시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뒤를 부탁한다 그러면서 돌아가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다음에 그 어머니 아들인 내가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또 세상을 떠나요. 나는 세상을 하직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도 떠난다 그랬어요? 아니죠. 칼바르트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 바로 그랜제데스토데스, 죽음의 경계선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신학자도 써먹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해가 팍 되는 거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죽었는데도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이 구절마다 성취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떡하니 약속대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다. 똑같이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창조할 때의 그 말씀이 지금도 권세가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뭐 신통력이 있으니까. 아니죠. 그래서 열두 제자들을 보내보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내가 말하면서 막 눈물이 흘러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지가 영향을 안 받아? 그죠?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전해지는데 지가 영향을 안 받냐고. 오, 이상해. 당신 얘기를 들으니까 막 그게 내 안에도 막 살아서 느껴져요.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되네? 전하고 전해도 다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심지어는 전하지 않아도, 네? 이 사람 안에 뭐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왠지 이상해. 저 사람 왠지 이상해. 네? 저 사람 안에 뭐 살아있어. 얘기를 안 했는데도 전염이 돼버려요. 우리가 암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 원격전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암세포가 연관성이 없는데 원격전이가 된다.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루트를 따라 원격전이가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도 살아있으면 원격전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 비행기 타고 댕겨? 우리 어머니 내가 기도하는 거 뭔 상관 있어? 여러분 연관이 된다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12명이냐 120명이냐 12,000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면 충분한 거야. 그죠? 교회가 1,000명인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간증이 하나도 없어. 그거 1,000명 어디다 써먹어요? 네? 어디다 써먹어 그걸? 살아있는 체험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 살아계시다는 체험을 한 사람이 5명이 있어. 그러면 1,000명 영향받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죠? 예, 순식간입니다. 저 사람 보세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다 보고 있어요, 이미. 다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가 뜨거워. 그의 눈물이 진실성이 있고 파괴력이 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그리고 막 권세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막 파도도 바람도 모두 다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에게도 이 말씀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로 힘이 있어요. 오늘은 일만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주님의 제자들과의 그 훈련은 그 사람 안에다가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은 귀로 들어서 머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존재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아서 그에게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DNA 떠나서, 혈액형 떠나서, 공부한 거 떠나서, 예? 베드로는 말이 좀 많고 성질이 급하죠. 예.
그리고 빌립은 계산을 잘하고 자신감이 없고 가룟유다는 방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거꾸로 생각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명예욕이 강하고 그리고 역시 또 성격 되게 급하고 그런데 그런 기질과 상관없는 새로운 존재를 이 속사람 속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말씀이 담기니까. 그 하나 예수님의 성품이 자기 안에 담기니까 뭘 하지 않아도 아우라가 생겨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를 해도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 모여야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똑같은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가 변화된 게 아니라 그의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 힘이 생긴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댕기니까 내 안에 전혀 다른 모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정신분열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속한 우리들의 옛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요? 왜 그렇지? 모순이에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모순. 그건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안 나타나고 배겨. 그죠? 안 나타나고 배겨.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문제가 있는데 가끔 너무나 은혜스럽게 보이면요 깜짝 놀라주세요.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주님이 네 안에 있다고. 주님이 네 안에 있어. 그렇습니다. 뭐 변화가 되네 안 되네 뭐 이래갖고 되겠냐, 빛과 소금이 되겠냐, 그런 타령은 주님이 듣기 싫어하세요. 예,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야 우리를. 세 번째는 파급효과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내 안에 그게 존재를 만들어주신다. 예?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주신다. 세 번째는요, 그게 파급효과가 있다.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살아있는 말씀 안에 살면서 그 안에 새로운 존재가 생기면요, 그것은요, 그 사람 하나 갖고 뭐를 해먹겠느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모델이 되는 거죠.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건 그런 거죠. 예. 파리에서 누가 한번 이러고 한번 걸어가면 온 세상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옷 입고 이번 봄에는 이런 게 유행할 거예요. 그러면 각 나라에서 유행하고 모델들이 다 입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모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12명도 많아 사실은. 12명도 많아. 바로 그 파급효과가 성공하는 사람의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를 가지 않아도 돼요. 모두가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뭐 유명한 회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했다. 그러면 기자들 알아서 옵니다. 각 나라 쫓아다니면서 판촉하지 않아도 알아서 와요, 알아서 와.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실질적인 힘이 있다면 사람들은 알아서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한 사람 누가 있었느냐고요?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게 누구예요? 아주 잔인하고 간악하고 잔인하고 간악해서만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카리스마 있죠. 힘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인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하는 일을 보고 그가 크게 심히 당황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득력이 있습니까? 반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흉년이 나거나 전염병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외적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소불위의 그 지역의 군주가 크게 당황했다는 말을 여러분 믿어지세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민심 보고를 하는데 누가 와서
예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뭐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종교적인 이야기하고 그런데요. 뭐 그 어쩌라고 그거 그렇죠? 예, 무당 하나 났나 보지 뭐 어쩌라고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보고 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너무나 선망의 그리고 너무나 그렇게 매료된 듯한 얼굴과 그런 것들을 헤롯이 읽은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온갖 선심정책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예 옛날 같으면 구휼미를 베풀고 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자기에게 오는 걸 못 느껴 봤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보고 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그런 이야기 속에는 너무나 이렇게 들떠 있는 모습들, 너무나 선망에 찬 모습들이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헤롯이.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했고 결국 만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만나고 그리고 나서 고작 한 얘기가 기적 좀 하나 보여줘봐. 보여줘 보여줘.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심심해져가지고 그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영향력은 너무나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런 영향력이 있을까? 나에게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 나는 온 세상을 차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셨고요. 예,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말 한 장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있어 보이려고 예. 그런 영향력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떡이 있고 뭐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가지는 아우라와 영향력을 전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상당히 충분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패러다임으로 만드실 거예요. 좋은 모델로.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선포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린 그렇게 경험될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존재를 만드실 겁니다. 12명은 우리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상징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12명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이 여러분을 닮고 싶어서 크게 당황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위축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를 위축되지 마세요. 그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힘이 있는데 뭐 위축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할 거 뭐 있어요. 그죠? 아니 얘가 지금 맞짱 뜨면 이길 자신감이 충분하는데 가가지고 쫄지 마 그렇게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쪽에서 저쪽 편에다 얘기를 해야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쫄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그럴 건 뭐 있어요? 뭐 어려워도 용기를 냅시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용기 있는데 뭐. 그죠? 예. 힘이 있는데 뭐. 살아있는데 뭐. 하나님 살아있는데 뭐. 그죠? 예.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헤롯은 이 사람이 누군가, 그 배후가 누군가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꼭 만나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가신 우리 여기서 제자훈련 받고 한국 간 집사님이 자기 동생이 아마 선교하는 사역자인데 그랬대요. 우리 형님을 이렇게 바꿔놓은 교회가 궁금하다 그랬대요. 제가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참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궁금해할 겁니다. 예. 폭탄주의 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음 전도자 같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 다르고 그리고 속 다르던 그 사람이 어느 사이에 진실된 눈물을 갖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것은 4차 산업혁명도
뭐 코로나 이후도 뭣도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슴속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패러다임입니다. 당신이 모델입니다. 당신이 능력입니다. 당신이 불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비전을 보여주소서, 길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슴을 열고 한번 응답하며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날 하나님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도 불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 촛불이 되고,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약속이 되고, 내 자식과 또 그 자식에게 약속이 되고,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새 생명이 되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의 군주들이 심히 당황하며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주님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